안녕하세요. 오늘은 추상화 초현실주의 시초라는 바실리 칸딘스키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실리 칸딘스키는 1866년 모스크바의 부유한 사업가 아들로 태어납니다. 칸딘스키의 외모를 보면 동양인의 피가 흐른 듯한데 아버지가 몽고족 피가 섞인 분이었습니다. 1871년 아버지가 운영하는 차 공장 흑해연안 5대사로 이주하여 학창 시절을 보냅니다. 김나지움에 입학하여 피아노, 첼로, 그림도 배우게 됩니다. 어렸을 때부터 색채감이 뛰어나고 회화에 관심이 많았으며 내면성을 중시하는 그의 성격이 점차적으로 형성되어 갑니다. 1886년에 모스크바 대학 법대에 진학하여 우등으로 졸업하게 됩니다. 사촌인 안나 치미야키나와 결혼했고 1893년에 모스크바 법대 교수가 되어 학생들을 가르칩니다. 1896년 에스토니아 명문대학 타르투 대학 법학 교수로 임명이 되었지만 그림에 전념하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칸딘스키가 그림을 결정한 계기가 두 가지가 있는데 1895년 모스크바의 인상파화가 모네의 전시에서 집단이란 작품을 보고 감동을 받았고 그해 볼쇼이 극장에서 바그너의 로엔그린을 보고 감동을 받아 1896년 그림 공부를 하기 위해서 뮌헨으로 가게 됩니다. 뮌헨에서 안톤 아치베 개인 미술학교에서 그림을 배우게 됩니다. 1900년에는 뮌헨 아트 아카데미 학교에 들어가서 미술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이 기간에 젊은 열화가 가브리엘 민토와 교제하게 되었고 1903년에 아내와 이혼하게 됩니다. 그 이후 5년간 가브리엘과 유럽을 여행하며 그림을 그리고 전시회에도 참여하게 됩니다. 다시 독일로 돌아온 후 뮌헨의 남쪽에 약간 떨어진 알프스 작은 마을 무르나우에서 생활을 합니다. 색채의 부조화와 바탕을 둔 풍경화를 많이 그렸고 실제 사물을 점들과 선으로 대체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그림은 모스크바 밤하늘 배경으로 신비롭게 빛나는 사원, 도시의 밤을 축제로 물들인 오색 전구, 말을 탄채그 사이를 거니는 연인은 서로를 꼭 끌어안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화려한 색채와 생동감이 넘치는 표현으로 초기 칸딘스키의 대표작이라 할수 있습니다. 뮌헨에서 팔랑스라는 미술 그룹을 설립하고 직접 학생들에게 미술을 가르치기도 합니다. 4년간 12번의 전시회를 갖기도 합니다. 1909년에는 여러 화가들과 공동으로 뮌헨 신미술가 협회를 결성하고 회장을 맡게 됩니다. 1908년에서 1914년까지 칸딘스키의 작품에는 색채와 형태 측면에서 대담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 이글거리는 태양 아래 비탈길을 말을 타고 달리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붙어치를 경사지게 하여 속도감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주변의 산들과 나무들도 기울어져 있어 긴장감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칸딘스키의 내적에서 나오는 감흥을 표현한 작품입니다. 칸딘스키 그의 추상적인 생각을 이론으로 정립하는 작업도 하게 됩니다. 1912년 미술에 있어서 정신적인 요소들에 관하여 라는 책을 출간하게 됩니다. 이 책에서 세상의 근원은 정신이며 물질은 다만 정신 세계 위에 얇은 막에 지나지 않는다 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칸딘스키는 회화 작품 표현에 한계성을 느끼고 인간의 내면과 사물의 본질에 대해서 연구하고 그것을 표현하고 싶어 했습니다. 칸딘스키는 공 감각이 무척 발달한 사람이었고 칸딘스키의 이러한 특별한 능력에 그의 작품 속에 고스란히 나타나 있습니다. 칸딘스키의 이러한 공감 능력은 모스크바 바그너 오페라를 관람하면서 처음 발견했다 합니다. 공연 중에 나는 눈앞에서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색을 다 보았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1911년 쉰베르크 연주에서도 비슷한 경험을 하고 감동을 받게 됩니다.
당시 그린 그림이 Impression 3이고 신베르크와도 친하게 지냈고 화가이기도 했던 신베르크가 그린 그림들이 같은 해 뮌헨에서 열린 전시회에 전시되도록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이 그림이 Impression 3란 그림입니다. 음악에 관심 많았던 칸딘스키는 음악을 듣고 그 음악의 세계를 그림으로 표현했습니다. 즉흥 시리즈는 그런 즉흥적인 감흥을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이 그림은 Composition 7, 구성 7이란 작품이고 부제목으로는 대홍수라는 작품입니다. 세계 제1차 대전 전 유럽의 상황과 전쟁의 두려움을 회화로 표현했습니다. 이 그림이 칸딘스키를 대표하는 작품이 됩니다. 다음 그림은 칸딘스키의 대표 작품 중에 하나인데 색채 연구라는 그림입니다. 네모난 사각형을 12개 만들어 그 안에 각각 다른 색채를 그려 넣었습니다. 각각의 색채는 어떠한 느낌을 관람자가 주는지 판단하는 그림입니다. 세계 제1차 대전이 발발하자 1914년 독일을 떠나 했습니다. 스위스로 이주했고 점과 선에 대한 책을 집필하기 시작합니다. 그해 겨울 모스크바로 가게 됩니다. 거기서 러시아 장군의 딸 니나를 알게 되어 1917년 결혼하게 됩니다. 1918년에서 1921년 사이 화가 양성 과정과 교육인민위원 국가미술관 구매위원회 위장으로서 지방도시에 여러 미술관을 설립합니다. 레닌의 지시에 따라서 모스크바 미술조각 건축 가르치는 부크테마스 학교의 교수로 재직하면서 미술에 있어서 정신적인 요소들에 관하여 책을 집필하게 됩니다. 1921년에는 모스크바를 떠나 독일로 다시 오게 됩니다. 독일 바이마르에 있는 바우하우스 대학 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치게 됩니다. 그는 바우하우스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그림에 대한 그의 철학을 이론으로 정립하게 됩니다. 이 그림은 밤색의 마름모와 다양한 형태들이 평면 위에 겹쳐지면서 두 개의 거대한 검은 선이 충돌한 듯합니다. 다른 삼각형과 마름모들이 서로 교차하면서 자르는 형태의 긴장감을 촉진시키고 색깔의 상호작용에 극적인 효과를 표현했습니다. 이 작품은 불균형한 두 개의 색이 무게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왼편은 노란색, 오른쪽은 파란색, 가운데는 빨강을 배치했고 이로 파생되는 보라색, 녹색, 분홍색 등을 그렸습니다. 또한 화면 왼쪽에는 직선을 위주로, 화면 오른쪽은 곡선을 위주로 배치했고 원과 네모 등이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화면 오른쪽 아래 음악 기호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마치 오선지 안에 선율에 따라 색들이 춤을 추는 듯합니다. 1926년 그의 저서 점선에서 면으로 책을 출간하기도 합니다. 이 시기에 많은 변화를 겪게 됩니다. 그의 추상적 초현실주의 그림들이 더욱더 발전하게 됩니다. 1931년 나치의 바우하우스 규제가 강해지고 1932년 바우하우스가 폐지가 됩니다. 칸딘스키 부부는 프랑스로 건너가 파리 외곽에서 정착하게 됩니다. 1926년부터 1933년 사이 유화 159점, 수채화 300점을 그렸는데 불행하게도 대다수의 작품이 나치에 의해서 퇴폐 미술이라 하여 사라져 버리고 맙니다. 다행히도 전 애인 가브리엘이 칸딘스키의 작품이 몰수되어 폐기되는 것을 막기 위해 그녀가 갖고 있던 상당수 칸딘스키 그림을 자택 지하실에 깊이 숨겨놓았습니다. 칸딘스키가 오늘날 있게끔 한 장본인이 됩니다. 파리에서 미술 환경은 칸딘스키 존재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화가들과의 교류가 별로 없어서 큰 변화 없이 조용히 보내게 됩니다. 칸딘스키는 이 기간이 정말 동화 같은 시절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이 그림은 맑은 하늘에 작은 형태가 가득히 메어져 있습니다. 각기 다른 형태로 공중에 떠 있습니다. 칸디스키는 이러한 표현을 통해 공간의 순수함과 자유로움을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공중에 떠 있는 각각의 사물은 칸디스키가 젊은 시절
러시아 북쪽 지방을 여행하면서 보았던 지방 민예품과 공예품의 형태랍니다. 이국에서 고향을 그리워하며 자신의 유년 시절을 생각하면서 동화적인 작품을 그렸다 합니다. 칸딘스키가 다른 화가들과 크게 다른 특징은 자신의 미술 세계에 이론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었고 그것을 책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는 1944년 프랑스에서 운명하셨습니다. 그는 최초의 추상화가, 초현실 화가로서 많은 화가들에게 영향을 주었고 그의 그림은 명쾌하고 간결하면서도 건강한 생명력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추상화, 초현실주의 시초라 불리는 러시아의 대표화가 바실리 칸딘스키를 만나봤습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스타 루에고!